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이의 책문화 TV입니다. 오늘 정윤이와 북토크 시간인데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책을 가지고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석 교수님 제 옆에 나와주셨는데 먼저 인사 먼저 하시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저 네. 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경제 네. 읽어주는 남자, 우리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네, 네. 북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부동산 이야기. 저도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네. 아무래도 부동산 하면은 이제 내가 집을 언제 살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사람들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예, 바라보는 관점도 매우 다를 것 같은데 먼저 2022년 네. 네. 부동산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 경제 전망부터 지금 네 권의 책을 경제 전망 시리즈를 내오고 있는데, 2018년에는 19년 전망을 했죠. 그쵸, 예. 18년에 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19년에 떨어질 거라고 네, 전망했죠. 실제 떨어졌었어요. 예. 그리고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 2020년 전망서를 냈겠죠. 네. 2020년에는 폭등한다. 폭등한다. 영끌에서 집 사시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2020년에 폭등할 때 21년 전망서를 냈겠죠. 21년 전망서는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기보다는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된다. 상승세가 네, 실제 둔화된다. 네. 상승세가 둔화되기 그쵸. 시작했죠. 예. 그리고 22년에는 상승세가 대폭 둔화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역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분들의 거주하시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또반 정도는 떨어지는 걸 실감하기도 하고요. 반 정도는 아직 오르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는 거에 가깝게 하향 안정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21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대선 이후의 경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누가 되든, 두 거대 양당 양당의 후보, 후보의 그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정권 기간 동안 311만 호,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 그러니까 누가 되든 역대급으로 주택을 폭발적으로 공급시키겠다. 그쵸. 이게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인 거예요. 그쵸.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예. 특히 이 공급 물량 중에 상당 비중, 대략 계산해 보면 30% 수준을 청년들한테 주겠다 그쵸. 예. 라고 공약에 이미 제시했어요. 주거 안정을 하겠다. 이 청년한테 집을 준다는 얘기는 이게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해요. 그쵸. 네, 그런 컨셉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공약을 내세운다고 해서 주택 공급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요이 땅 시작했어요. 일본 말인가요? 자, 시작해요. 시작하면 저희 할머니가 자주 쓰시는. 어쨌든 주택 공급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장 주택 공급이 그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건 아니죠. 대략 한 2, 3년 정도 걸려요.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건설사들이 일단 국토교통부에 가서 인허가를 받아요. 그치. 그럼 인허가 받은 뒤로 대략 2, 3년 후에 분양이 그쵸. 이루어져요. 이제 2, 3년 그렇기 때문에 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그 기조, 그것도 계속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그쵸. 않았어요. 예. 왜냐면 시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이 적절한 게 뭐냐면, 23년 정부부터는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예. 예.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네. 23년, 24년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25, 6, 7년 이제 이 지금 현재 후보들의 정책들이 만나면서 연장선처럼 늘어나는 기조로 갈 거라는 거죠. 예예. 그러니까 지금 23년, 4년 동안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두 후보들의 정책 때문에 늘어난다는 건 아니고 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22년 연내에 그렇게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네. 그것은 이제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고 네. 23년부터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게 이제 잘 맞는 거죠. 이 후보들은 전 정부의 그 정책의 효과가 또 실제 효과로 나타나는 네. 좀 타이밍이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아니,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네, 네, 네.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네, 네. 공급이 이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신규 주택 공급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기존 주택 공급도 중요해요. 예, 예. 근데 현 정부가 21년까지만 해도 22년 초반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에게 이 과세를 강하게 부과를 하면서 네. 이 소위 말하는 양도세 이런 거래세를 강화하면서 그 차익의 상당 비중을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하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예. 다 증여로 전환됐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고 네. 신규 주택 공급도 충분하지 못했어요. 22년까지. 근데 23년부터는 이런 거래세 제도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도 네. 그리고 윤석열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두 후보가 어쨌든 이 거래세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급을 원활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을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역할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정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 기조가 같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역할로 만들 겁니다. 네.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수요는 이제 좀 위축되다가 그리고 공급은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반대로 가격은 네. 네.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갈 수밖에 없겠군요. 특히 네. 이 대규모 주택 공급은 뭐 물론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도 있지만 반값까지는 아니어도 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 네네. 이것을 제외해 놓고라도 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금리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아, 맞아요. 금리.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네.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네. 과정에서는 네.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테크니컬하게 보면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 네. 대출에 의존하기가 부담돼요. 그렇죠. 부담되죠. 예. 더군다나 금융정책은 압박을 가하잖아요. 지금 15억 이상의 집의 경우에는 네. 서울시에서 15억 이상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15억 이상 집으로 이사를 간다. 네. 예를 들어 저도 동네에 다른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네. 만약에 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1억, 2억 정도 담보대출을 받고 싶다. 네.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 지금 상황은... 그게 금융정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런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네. 이게 테크니컬한 요소죠. 네, 맞습니다. 네. 테크니컬한 요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가치적으로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자산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20년 동안, 20년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솟은 이유는 수급이 정체됐었는데도 네. 돈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지면서 그쵸,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에는 22년만큼은 하방 압력으로 받고 이게 그래도 22년, 23년 네. 유지될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네. 그것에 따라서 좀 또 다른 방향성이 나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용인에 살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경기도 살고 있는데 뭐 강북, 그러니까 경기도 북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남부 쪽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네.
정기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제가 이제 좀 체크를 좀 합니다. 네. 매매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매매가가 확실히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리고 집을 내놔도 매물을 내놔도 이게 안 팔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집을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이 계속 뭐 천만 원씩 내려다 보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나니까 7-8천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저처럼 저는 아직 집이 없거든요. 네. 사실 저는 집이 없는 이유가 저는 아파트를 산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 공중에 떠 있는 사람 그 공간을 왜 사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수많은 아파트 사시는 구독자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네. 많이 사세요. 공중에 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약간 특이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 서로가 그쵸? 서로가 있는 거죠. 공중에 그 허공을 그렇게 몇 억씩 들여서 살까? 그리고 많이들 공중에 떠 계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네. 아파트도 고층일수록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펜트하우스 이런 데는 더 비싸니까. 네, 그만큼 네. 뷰를 갖기 때문에. 그렇죠, 예예. 네. 그래서 네, 뷰값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그 흙을 밟고 있는 그런 집을 사고 싶다. 집을 살려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아파트를 그 동안에 집을 안 샀는데 이제는 그래도 살려고요.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네.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같이 집을 살 사람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더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네, 기다리고 있는데 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게 좀 또 마음이 아프죠. 집을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22년 경제 전망에서 네.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네. 22년 한국 경제가 네. K자형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쵸, 많은 K자형. 분들이 네. 독자분들이 그 챕터에 많이 동감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말씀 한번 드려보면 지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대략 2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네. 그동안 정말 성실히 일하던 그 세입자, 월급쟁이 네. 세입자 네. 우리 앞에 계시는 편집자님, 팀장님 정말 성실히 일했지만 통장 잔고를 딱 열어보니까 그래도 5천만 원 모았어. 아 역시 나 열심히 사는 덕에 5천만 원 모았어.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근데 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보통 적어도 20억 정도 하는데 그렇죠. 그게 뭐 15%만 올라도 3억 오른 거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3억, 2억 벌었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오히려 1억 5천만큼 가난해졌다라고 예, 느껴지는 맞아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게 상대적 박탈감이죠. 그쵸. 네네. 그러니까 저도 집을 계속 알아보면서 느끼고 있는 게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지? 진짜 어떤 사람들 집을 막 두세 채씩 세네 채씩 갖고 있는데 네.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막 집을 살려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심적 고통을 많이 겪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도 있잖아요. 20, 30대들은 그게 너무 절박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해도 서울에서는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조 이고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못 사요. 근데 그럼 이제 저 지방으로 밀려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생활이 있는데 계속 밀려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좀 20, 30대들에게 좀 힘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렇게 네.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 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거의 내 집 살고 있는 자가 점유 비율 자가 점유 비율이 50% 그쵸, 네, 자가가 아닌 사람이 50% 정도 돼요. 예, 맞아요. 예. 물론 자가 점유 비율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가 더 많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쵸.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그쵸.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계층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양당의 이 정책 의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나 의지랑 결과랑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도 정책 의지는 네. 가격을 안정화, 떨어뜨리겠다에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집을 못 갖고 있던 임차인들이 집을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 양극화를 해소시키겠다. 분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재명 후보의 컨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집을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 또 과세 부담을 더 강화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네. 2주택자 이상에게 다주택자들에게 과세 부담을 강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있지만 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말 그대로 청년 대책이나 주거 안정 그런 대책인 거고요.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뭐 수직 증축 허용이라든가 리모델링 허용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네. 규제를 완화시켜서 네.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점이 그런 거예요. 초점이 보수 정당은 상대적으로 성장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 네.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한데 성장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정책 기조인 것이고 이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하지만 분배에 더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 판단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부동산 이야기하면 사실 한두 곳도 없잖아요 우리가. 네. 네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네. 이 책에서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상가, 호텔, 뭐 휴게소, 극장, 주유소 뭐 이런 것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네,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을 좀 강조를 하셨어요.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뭐 이렇게 네. 투자 관점에서는 네. 이런 특히 중대형 상가와 소형 상가. 네. 이들의 가격을 전망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그 지표가 네. 공실률이거든요. 아, 공실률. 네. 예. 제 경제일보준남자 TV에서는 네. 그 공실률 지표를 그래프로 예, 실제 제시하면서 네. 강의를 하니까 나중에 그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공실률 지수가 특히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21년 4분기에 고점을 찍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이게 왜 공실률이 고점을 찍냐면 폐업이에요. 아, 그쵸. 폐업을 많이 하냐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그쵸. 모두에게 온 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온 거잖아요. 그쵸. 네네.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일하는 한 명 이상을 네. 고용해서 일하는 자영업자를 고용주라고 해요. 예, 예. 그리고 혼자 자영업하는 분을 자영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고용주를 없앴어요. 그치 맞아요. 쉽게 말하면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작은 식당을 여는 거예요. 그치. 왜냐하면 네. 자영업자는 취업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여전히 자영업한다. 네네.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 선언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다시 이 자영업 충격, 소위 말하는 거리 경제, 네네네. 골목 경제, 예. 골목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곧 옵니다. 22년 1분기 안에 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것은 전제에 따라 달라요. 네. 위드 코로나 선언, 이 거리두기 단계의 전격 완화, 이게 언제 올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의 스탠스로는 그게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공실률 자체가 21년 4분기나 네. 22년 1분기가 고점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폐업 열기보다는 네. 창업 열기가 더 강해질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폐업 열기가 줄고 창업 열기가 더 강해지는 그런 시점에 공실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런 지점에 이 상업용 부동산, 특히
중대형 상가의 예. 공실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아, 그 지점 그런 지점에 이제 이런 투자가 뭐 꼬마 빌딩도 좋고 네네. 상가 투자도 좋고 지금 공실률이 꽉 차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강남 대로만 해도 뭐 1층부터 다 비어 있으니까 그게 네. 이 공실의 고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 언제부터 이제 공실이 줄어들까 네. 그때부터 이제 상가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이 정책 기조가 지금의 스탠스도 그렇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돈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범주에서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상가를 하나 갖고 있다. 이걸 네. 다주택자로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주택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이동도 상대적으로 상가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 오피스텔도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영역에 좀 더 투자가 쏠릴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네.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앞으로 많이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네. 자,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나오는 어떤 관점 중 하나가 이제 인구 감소예요, 네.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세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집이 너무 많이 남아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 부동산과 인구 감소 문제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네.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 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경제 전망과 부동산 전망은 22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23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몰라요. 네. 23년 전망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그 경제 전망을 하려면 그 숫자를 전망한다는 얘기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얼마 이렇게 이걸 계산해내는 것인데 그쵸, 예. 이걸 계산하려면 이 수학적으로 네. 앞에 선행지표들이 있어야 돼요. 아, 예, 예. 예를 들면 네. 공급 신규주택 공급 물량을 계산하려면 아파트 인허가 건수를 봐야 돼요. 네네. 신규 아파트 인허가 건수 예, 예. 그걸 봐야 신규주택 공급 물량을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인허가 건수가 없는데 어떻게 23년을 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2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인구에 관한 한 인구에 기초한 수요라는 측면만큼은 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나 제가 전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의견? 의견 네. 네. 제가 보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네. 공급은 모르겠고요. 또 그 이후 장기 뭐 10년 후 미래를 금리를 전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네. 인구는 전망이 돼요. 아 그렇죠. 예, 네. 인구는 그래서 정해진 미래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을 단기간 안에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인구 감소는 거의 예견되어 있다시피 한 그런 전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인구보다도 가구수입니다. 아, 가구수. 네. 네. 인구는 감소하는데 네. 가구수는 계속 늘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렇죠? 1인 가구가 늘고요. 네, 네. 또 2인 가구도 네. 매우 완만하게 늡니다. 예, 예. 3인 가구는 거의 정체 수준이고요. 네, 네. 근데 4인, 5인, 6인, 4인 이상 가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요. 예. 그래서 인구가 감소할지라도 가구수가 들어요. 가구수가 든다. 그런 측면에서 네.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구 그 자체가. 예. 근데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될 인구의 관점은 인구 감소보다는 네. 인구의 이동입니다. 아, 인구의 이동? 예. 네네. 인구의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이동에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세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연결되진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정도의 부동산 전망을 생각하신다면 예. 인구는 거의 정체라고 생각하시는 그쵸? 게 좋고요. 예, 예, 예. 다만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지역이 있죠. 인구 소멸도시. 소멸도시들. 네. 네, 네.
그 지방 소멸에 그렇죠. 예, 예. 해당되는 그런 지역은 네. 인구가 가파르게 이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인구 감소도 있지만 인구의 이동하고 같이 맞물린 지역은 소위 지방 소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은 네. 집값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그쵸. 있겠습니까? 네. 올라가기 어렵죠. 근데 이 인구의 이동을 보면 재미있게도 서울도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 되는데 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요. 맞아요, 진짜 경기도가 1,300만 명이나 되니까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 인구 증가세가 네. 향후 20년 동안에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 네. 이 수요가 뒷받침되고 이 특히나 인구가 집중되고 또 청년들이나 이런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산업시설이나 교통인프라도 계속 보강되면서 네, 네. 이 도시의 계획 자체가 서울은 일하는 곳 그리고 경기도는 거주하는 곳, 주거지의 예. 컨셉으로 해놓고 네. 서울과 경기도권 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데 네. 도시설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구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네. 경기도권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유망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네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러니까 사무실은 서울이지만 네. 제가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용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사무실과 거주하는 곳이 지역이 다른 곳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네, 저처럼.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내가 일하는 곳, 빨리 일하고 빨리 나와야지. 서울 탈출해야지. 이런 네.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 SRT, KTX, 네. 나중에 뭐 GTX까지 뭐 이제 뚫리면, 그러면 이제 밑으로 계속 이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네. 뭐 오송만 해도 네. 거기도 뭐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지금 네. 조금씩 이제 내리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네. 네. 그쪽으로는 사실 그 뭐 인구 소멸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네. 지역 거점의 네. 경우에는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종시인 거고요. 세종시. 오송은 네. 이제 세종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세종은 하나의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장기적으로 뭐 유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머지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우리 정부도 지역 균형 뉴딜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균형 발전 전략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산업 거점을 형성시키고 그 지역의 인근에 도시가 더 이렇게 더 커지는 거대 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가지고 지방 소멸 도시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방 소멸 도시는 한정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도시를 제가 거명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래요.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